오늘은 딤섬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건대의 딤섬 맛집을 검색을 했는데 딱 송화산시 도삭면이 나오더라고요. 가게 앞 딤섬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. 하지만 이곳은 도삭면 전문집이었습니다. 이 도삭면 집은 수요미식회 160회 생방송 투데이 2089회에 방영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이 도삭면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. 가게로 입성하였습니다. 저는 도삭면을 먼저 시켰고요. 앞에 보이는 왼쪽 새우와스 파라거스와 쇼마이를 시켰습니다. 요런 메뉴가 있었고 저런 메뉴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꿔바로우가 만원으로 꽤 저렴하네요. 궁금증에 꿔바로우도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. 기본 반찬으로 짜샤이와 땅콩볶음이 나왔어요. 땅콩볶음은 그저 그랬는데 이 짜샤이가 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. 먹어도 먹어도 짠 느낌이 없어서 도삭면이 나오기도 전에 한 번 더 리필을 했어요. 다음으로는 딤섬이 나왔는데요. 새우와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새우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살려져 있어서 좋았습니다. 모양이 이뻤는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던 육즙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다음은 쇼마이인데요. 개인적으로 저는 새우와 아스파라거스보다 쇼마이가 더 좋았습니다. 이유는 입안에서 조화라고 생각하는데요. 진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. 날치알과 새우의 조합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입안에서 나오는 풍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? 이 양념들을 통해 적절하게 딤섬을 찍으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느낀 딤섬 맛은 대만이나 홍콩에서 먹었던 육즙이나 맛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만의 매력은 있어서 맛있었습니다. 딤섬을 어느 정도 먹고 나오니 도삭면이 나왔어요. 이 도삭면의 국물,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한입하고 나서 중독성이 좀 있어서 계속 먹었어요. 그리고 이 면이 대박인데요. 꽤 면이 굵은데도 불구하고 밀가루 씹히는 맛이 나지 않았어요. 다음은 꿔바로우입니다.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. 이 꿔바로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꿔바로우는 부드러운 꿔바로우 생각해서 그런지 살짝 달랐지만 소스에 뿌려져 있는 향이라든지 식감은 나쁘지 않았어요. 전체적으로는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. 또 먹는다면 도삭면을 더 먹고 싶었습니다. 저는 여기를 돌아서면 생각나는 집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. 좋은 구경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